안녕하세요, 여러분. B급TV의 브루스입니다. 오디오 테크니카라는 브랜드 아시죠? 헤드폰과 같은 오디오 기기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모를 수가 없는 브랜드인데요. 이 오디오 테크니카에서 프리미엄 이어폰, 플래그십 이어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녀석에 대한 리뷰를 해볼 건데요. ATH TWX9이라는 제품. 바로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오디오 테크니카는 헤드폰의 명성에 비하면 이 무선 이어폰 쪽은 조금 늦게 들어오기도 했고, 그 명성만큼 무선 이어폰 쪽에서는 약간 안 알려지기도 했어요. 그만큼 좀 늦어서 그런지 오디오 테크니카가 칼을 갈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녀석인데요. 이 ATH TWX9이라는 프리미엄 이어폰 32만 9천 원입니다. 지금 현재. 제법 가격에 있는 이 무선 이어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말씀드렸듯이 후발주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 정말 이 TWX9은 때려넣을 거다 때려넣었다. 자, 무선 이어폰에서 할수 있는 거 우린 다 넣었어. 다 맞춰줄게. 이 느낌이에요. 그만큼 가격도 싸지 않죠. 칼을 갈았다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은데 웬만한 기능과 성능은 다 갖추고 있고 사용자들한테 엄청난 자유도를 주는 녀석이에요. 자,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실제 사용해보면서 느낀 특징적인 장점하고 아쉬운 점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TWX9의 외관과 디자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TWX9은 제가 사용해본 무선 이어폰 중에 가장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가장 고급스럽고 이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이쁩니다. 보시면은 일단 케이스부터 되게 무광 코팅이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 이 블랙 색상하고 살짝 빛을 받으면 이렇게 어두운 다크 브라운으로 색깔을 내는 이옆 라인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이 케이스만 이쁜 게 아니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어폰, 이 본체 자체도 딱 보시면은 와, 진짜 고급스럽네. 잘 만들었네. 라는 생각이 드는 소재와 마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색깔 자체도 절대 튀지 않고 그리고 LED 불빛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적당한 밝기로 은근히 좀 비춰주는 모습이 굉장히 좀 고급스럽다. 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되게 이쁘고 고급스럽습니다. 이런 게또 과도하게 빛나면 약간 촌스러울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무광이에요. 무광이면서 소재도 마냥 매끄럽지만 않은 게 적당한 텍스처를 가지고 있어서 만지고 있으면 조금 기분이 흐뭇해지는 되게 좋은 물건을 만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착용하기 괜찮은가? 이 TWX9의 유닛의 무게는 평이한 수준이에요. 보통 무게입니다. 아주 가볍지도 그렇다고 무겁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착용감을 많이 좌우하는 게 무게와 더불어 이 이어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귀 취향에 다 맞출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려 12종의 이어팁을 제공을 합니다. 12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보통 이어폰들은 이 이어팁을 크기로만 뭐 대중소 이렇게 크기로만 좀 제공을 하는데 이 TWX9은 크기뿐만 아니라 이 이어팁의 높이를 낮은 거, 높은 거 여기에도 차이를 둬서 총 12가지 종류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크기와 높이에 따라서 음색의 차이라든가, 그리고 노이즈를 차단하는 그 수준 역시도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본인이 원하는 착용감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어폰 리뷰할 때, 아, 착용감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는 사실 이어팁을 어떤 걸 끼우느냐, 그 사람이 취향이 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TWX9은 그걸 다 맞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기능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때려넣을 거다 때려넣었다, 이 녀석.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하나 볼게요. 그 많은 기능들을 세부적으로 다 세팅할 수 있습니다. 다 커스텀할 수 있어요. 이 커넥트라는 앱이 오디오 테크니카에서 제공하는 앱이 있는데 그 앱은 무조건 설치하셔야 돼요. 그 앱에 들어가시면 모든 걸다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모든 기능을 다 세팅할 수 있는 앱을 제가 지금까지는 못본것 같은데 그 정도로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일단 노이즈 캔슬링하고 히어스루 기능 수준급입니다. 제가 전에도 뭐 소니나 뭐 애플의 에어팟 프로나 이런 것들 리뷰를 했었는데 그런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절대 뒤지지 않아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과 히어스루 기능 굉장히 잘돼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거 역시도 그 레벨을 세부적으로 다 설정할 수 있다는 거. 노이즈 캔슬링은 각 상황에 맞게 내가 비행기를 타는 거냐, 지하철을 타는 거냐, 혹은 출퇴근하는 용이냐, 사무실에 있는 거냐 이런 환경에 따라서 노이즈 캔슬링을 다 설정할 수가 있고 이 기기가 알아서 주변 상황을 판단해서 자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히어스루 기능, 바깥 소리를 끼고 있어도 잘 듣게 하는 기능이잖아요. 증폭시켜주는 기능. 그거 역시도 이 증폭시키는 정도를 바깥 소리를 전달해주는 정도를 여러 단계로 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취향에 맞게 히어스루도 다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충전은 C타입 충전이고 무선 충전 당연히 지원을 합니다. 배터리 시간은 케이스에 있는 배터리까지 포함해서 18.5시간 동안 쓸수 있어요. 뭐 배터리 역시 별로 부족함이 없죠.
그리고 또 좋은 게 이 유닛에 터치 컨트롤도 있고 이 물리적인 버튼 키도 하나 있어요. 양쪽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키 버튼의 조합 그리고 이 터치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조합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온갖 기능을 다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뭐 곡 컨트롤이나 볼륨은 물론이고 모드 조절 그리고 음성 AI 호출까지 이 모든 컨트롤을 터치하고 이 물리적인 버튼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세부 기능 역시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앱에 들어가서 본인이 자주 쓰는 거, 원하는 거 다 버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귀에서 빼면 멈추고 끼우면 다시 실행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멀티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멀티 페어링은 물론이고 멀티 포인트를 지원함으로써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멀티 포인트까지 다 지원을 해요. 그리고 방수는 IPX4등급 생활방수죠. 그래서 뭐 땀을 흘리거나 비 오는 날 사용하거나 이럴 때 문제가 없어요. 보다 안심이 되죠. 그리고 특이한 기능 여기에 뭐 다 때려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UV 살균 기능, 자외선으로 이 유닛을 살균하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이런 그 IT 기기에서의 살균도 굉장히 중요하게 됐는데 그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냥 넣은 채로 닫으면 얘가 알아서 살균을 합니다. 몇 초 동안 불빛이 들어오면서 안에서 자외선 가지고 살균을 해요. 그래서 늘 착용할 때 좀 깨끗한 상태로 세균이 없는 상태로 착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게임할 때도 쓸 수 있게 로우 레이턴시 모드, 저지연 모드죠. 이것도 지원을 합니다. 또한 저한테 개인적으로 되게 독특했던 거는 그 12개를 지원한다는 이 녀석의 그 폼팁. 이 이어팁이 이렇게 빼보면 조금 독특하게 생겼어요. 본체하고 연결되는 그 이어팁, 보통 고무 부분이 다른 이어폰들은 되게 단순하게 생겼는데 이 녀석은 되게 그 부분이 구조적으로 밀도 있게 설계되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빼보면 아까 그 높이나 크기에 따라서 이어팁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 결합되는 부위도 색깔이나 생김새가 조금씩 다 달라요. 아마 이것 때문에 얘가 이렇게 차음성이나 음질이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정도로 조금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대신 이게 한번 빼면 이렇게 끼울 때 조금 그렇게 쉽게 끼워지진 않아요. 하지만 끼우고 나면 그만큼 얘가 성능을 발휘하는 것 같아.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이어팁이 그래서 겉은 굉장히 부드러운데 속은 굉장히 탄탄한 그런 녀석이에요. 자, 이제 음질을 얘기해 볼까요? 그 음색 음질, 이거 뭐 주관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녀석의 가격을 납득하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음질 부분이었어요. 30만원이 넘을만 하다. 요즘 프리미엄 이어폰들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가격이 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이 오디오 테크니카의 TWX9의 이 소리는 저한테 가히 최고였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이 무선 이어폰 중 어떤 것보다도 저는 소리가 좋았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고음에서부터 저음까지 상당히 단단한 밸런스가 좀 잡혀져 있고요. 보통 저음이 단단한 이런 이어폰들이 고음을 놓치기 쉬운데 고음까지 굉장히 잘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팝도 듣지만 이 녀석 때문에 클래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뭐 조성진이나 임윤찬 군의 이런 피아노 연주곡에 저 요즘에 푹 빠져가지고 출퇴근 시에도 그런 피아노 곡을 들을 정도로 클래식까지, 재즈나 클래식까지 굉장히 잘 소화를 합니다. 그만큼 음색이나 음질이 저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정말 소리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녀석한테 탑재된 드라이버가 사실 큰 드라이버가 아닙니다. 5.8mm 드라이버예요. 드라이버 치고는 조금 작은 녀석인데 어떻게 이런 소리를 내지? 이게 소리가 오디오 테크니카라서 그런지 이게 정말 헤드폰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그만큼 음장감이 넓게 느껴집니다. 분명히 이어폰인데 헤드폰 같은 소리가 들어요. 그래서 이 작은 드라이버를 쓰면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아까 제가 이어팁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좀 특별하게 한 것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코덱은 aptx하고 aac 그리고 aptx 어댑티브까지 지원해서 24비트 고음질까지 다 지원을 합니다. 특이하게 LDAC은 지원 안 하는데 그럼에도 워낙 좋은 소리를 내서 아마 여러분들 다 만족하실 거예요. 그리고 소리에 있어서도 이퀄라이저 세팅 다 가능하고 하나하나 세부 설정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퀄라이저로 원하는 소리를 세팅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어팁 가지고도 본인이 원하는 음색에 다 맞춰서 이어팁을 끼우면 돼요. 그래서 만약 이걸 사시면 본인한테 맞는 이어팁부터 한번 세팅해 보세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같은 걸 켜더라도 이 음색의 변화가 없는 부분, 이 부분이 좋았고요. 말씀드렸듯이 팝에서부터 클래식 재즈까지 다 올라운드로 굉장히 잘 소화하는 녀석이었습니다. 음질은 정말 저는 인정. 자, 그리고 통화하기에도 좋은가? 통화 품질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지금은 조용한 실내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테크니카의 ATH-TWX9 프리미엄 이어폰으로 지금 실내에서, 조용한 실내에서 통화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 안에서 조용한 상황에서 지금 통화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들리시나요? 지하철 역사 안에 있고요. 지하철이 진짜 왔다 갔다 하는 플랫폼이라서 굉장히 통화가 쉽지 않은 곳이죠. 여기서 한번
네, 오디오 테크니카 이어폰으로 지금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잘 소리가 들려가는지. 여기서 잘 들리면은 진짜 통화 품질이 제일 안 좋은 환경이거든요, 여기서. 아, 네, 지금은 뒷거리 바깥으로 나왔고요. 지금 버스 중앙 분리대, 네, 중앙차선 분리대 여기 정거 저항에 있어서 지금 양쪽으로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도로 한가운데입니다. 네, 여기서 지금 통화를 하고 있고요. 오디오 테크니카 이어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통화 품질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오 테크니카 같은 이제 음향 브랜드에서 만들면 사실 다른 이어폰들 보면 통화 품질에서 항상 조금 마이너스 점수를 많이 얻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평균 이상의 퍼포먼스를 냅니다. 들어보셨다시피 지하철 플랫폼에서도 꽤 괜찮은 통화 품질을 보여주죠. 말을 잘 알아듣게 되더라고요. 이 각 유닛에 두 개의 MEMS 마이크가 탑재가 돼 있고 빔 포밍 기술을 이용해서 주변의 소리는 좀 억제하고 사람의 목소리를 조금 더 증폭시키는, 실제로 써보면 주변 소음보다 목소리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 같긴 해요. 통화 품질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다. 가격 대비 총평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녀석의 가격은 32만 9천 원이에요. 요즘에 고가 이어폰들, 고가 헤드폰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비싼 것 같지 않은 가격인데 그래도 좀 비싸죠. 그래도 이 녀석이 보여주는 굉장히 뛰어난 음질에 모든 것 다 되는 그런 기능들, 거기에 나쁘지 않은 통화 품질, 거기에 정말 고급스러운 디자인까지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꽤 괜찮아요. 그리고 커넥트라는 이 오디오 테크니카가 만든 앱은 무조건 사용하셔야 돼요. 모든 걸 거기서 다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하나하나 다 세팅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복잡하지 않아요. 이 녀석이 알아서 판단하는 그런 자동 모드도 굉장히 잘 설정이 돼 있으니까 그냥 쉽게 쓰면 됩니다. 그만큼 저한테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이어폰이었어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죠. 이 녀석이 아쉬운 점이라면 보시다시피 좀 케이스가 살짝 큽니다. 살짝 크고 이 두꺼운 부분이 좀 두꺼워서 그냥 청바지 앞주머니 같은 데 넣고 다닐 때 조금 튀어나오긴 해요. 뭐 자외선 살균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아마 조금 더 두꺼워진 것 같은데, 그리고 처음에 꺼냈을 때 스마트폰하고 연결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려요. 제가 재보니까 한 10초 정도? 연결하는 데까지 10초 정도 걸리는데 그 시간이 조금 아쉬웠고요. 아무리 가격이 납득된다고 해도 부담되는 가격인 건 맞죠. 32만 9천 원. 이렇게 이어폰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 분들한테는 좀 부담되는 가격이긴 한데, 지금 현재 무선 충전패드를 그냥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되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더보기에 링크 드릴게요. 어쨌든 최근에 리뷰했던 무선 이어폰 중에는 가장 마음에 드네요, 이 녀석. 오디오 테크니카의 TWX9. 앞으로 오디오 테크니카의 무선 이어폰들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B급TV의 브루스였습니다.